많이 마시고 쑥쑥 자라렴. 무슨 일이야, 두리 누나? 이것 좀 봐. 우리 두리가 돌보는 꽃이 시들어버렸구나. 잘 보살펴줬는데 꽃이 왜 시든 걸까요, 엄마? 엄마도 잘 모르겠네. 하지만 이유를 아실 만한 분을 알고 있단다. 그게 누군데요? 여기는 숲속 최고의 정원사 바워세 할머니의 정원이야. 제 꽃이 아픈 이유도 분명히 아시겠네요. 그렇지. 그럼 엄마가 할머니를 모셔올 테니까 다들 여기서 기다리렴. 네. 바워세 할머니 계세요? 네. 들어와요. 이야, 이 꽃 정말 예쁘다. 향기도 정말 좋아. 우와, 정말이네. 도망쳐도 있고 올도 있네. 맛있겠다. 어? 한번 들어볼까? 장난을 치다가 그만. 어떡해. 정원이 엉망이 돼버렸잖아. 분명 화가 많이 나셨을 거야. 혼나겠지. 누가 꽃과 나무한테 이렇게 물을 듬뿍 줬을까? 그게요. 정말 장난꾸러기들이로구나.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식물들은 아주 튼튼해서 너희가 조금만 도와주면 다시 잘 자랄 수 있단다. 자, 다 같이 식물 친구들을 도와주자꾸나. 네! 먼저 식물 친구들을 똑바로 세워주는 거야. 기다란 막대를 세워주고 단단히 묶어주면 된단다. 오이가 다시 일어났어. 너희들도 해보겠니? 네. 넘어뜨려서 정말 미안해. 우리가 일으켜 세워줄게. 꽃들을 새 화분으로 옮겨줄 때는 살살 조심조심 옮겨야 한단다. 살살 조심조심. 옳지. 다들 잘 옮겨주었구나. 할머니, 제 꽃 좀 봐주시겠어요? 꽃이 갑자기 아픈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디 보자. 오, 그래. 이 친구도 이사를 갈 때가 된 게로구나. 이사요? 우와, 꽃이 다시 건강해졌어.
정원도 우리 꽃병이들이 잘 보살펴줘서 더 건강하고 아름다워졌구나. 앞으로 더 아껴주고 더 잘 보살펴줄게. 아이고. 야! 선물 받을 꽃병이 여기 여기 붙어라. 저요 저요 저요. 짜잔. 자. 우와. 엄마, 바람개비 말고 다른 선물은 없어요? 셋째는 뭐가 갖고 싶은데? 평범한 거 말고 특별한 거 갖고 싶어요. 자, 셋째군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두더지 아저씨! 아저씨, 이게 뭐예요? 이건 안경이에요. 우와, 멋지다. 자, 그럼 난 이만. 안녕히 가세요. 엄마, 엄마, 안경이 갖고 싶어요. 안경은 눈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쓰는 거란다. 저도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진짜? 셋째야, 이거 보여? 몇 개야? 네 개인가? 안 보여. 저런, 셋째 안경을 맞추러 가야겠는걸? 야호! 안경곰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귀여운 꺼병이들이 안경점엔 무슨 일로 왔을꼬? 우리 새치가 갑자기 눈이 잘 안 보인다네요. 맞아요. 안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시력 검사부터 해보자꾸나. 자, 이 그림이 뭔지 보이니? 사과요! 아니, 밥그릇인가? 잘 안 보여요. 그럼 이건? 공룡이요! 당장 안경을 써야겠구나. 여기 와서 마음에 드는 안경을 골라보렴. 저 커다란 안경이요! 이 안경 말이로구나. 짠! 어때? 셋째 형 눈이 수박만해졌어. 이건 어떠니? 이건 너무 꽉 껴요. 자, 우리 셋째한테 맞는 안경은 없나 본데. 아니에요. 어딘가 찾아보면. 이 멋진 안경은 뭐예요? 하늘을 지키는 독수리 안경이란다. 높은 곳에서 아주 멀리 있는 작은 개미까지도 볼 수 있지. 이 안경으로 할래요. 저 어때요? 멋있죠? 셋째 형, 안경 쓰니까 잘 보여? 독수리 안경 정말 정말 멋지지? 나는 하늘을 지키는 셋째님이시다! 셋째야! 셋째야! 무슨 일이지? 도와줘! 내가 구해줄게! 어지러워. 뭐야? 셋째야!
항상 조심해야죠. 우와, 이제야 잘 보이네. 고맙습니다. 새끼 엄마 안경 부서졌다. 어? 어떡해. 이제 안경 필요 없어. 내 눈이 제일 좋아. 엄마, 어? 뭐 만들고 있어요? 짜잔! 나팔꽃 전화기 완성입니다. 이게 전화기라고요? 전화기에 대고 말을 하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얼마든지 얘기를 나눌 수 있단다. 우와! 전화기 놀이하자! 전화기 놀이를 할 때는 먼저 여보세요 라고 말하는 거야. 두리 누나, 빨리 말해봐! 여보세요? 셋째야, 잘 들려? 셋째야, 잘 들려? 우와! 나도 여보세요! 거기 공지 있어요! 공지 있어요! 잘 들려! 또 얘기해봐! 대치야, 뭐하냐? 뭐하냐? 여기서도 들려! 그렇다면! 아, 대치야! 너무 멀리는 가지 마! 유후! 너? 다시 꺼내면 되잖아. 어디에 걸렸나? 얘들아, 괜찮니? 엄마! 셋째가 나팔꽃을 연못에 빠뜨렸는데요. 저 안에 걸렸나 봐요. 그럼 우리 나팔꽃 전화기로 물속 친구들에게 도와달라고 해보자. 이야, 좋아요!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나요? 아이, 거기 누구야? 아무도 없는 거 아니야? 아, 누구냐니까? 거북이 동생 자네인가? 안녕하세요. 저희는 숲에 사는 꺼병이들이라고 해요. 나는 연못 바닥에 사는 매기 할아범이란다. 우리 귀여운 꺼병이들이 연못에는 무슨 일이노? 매기 할아버지, 우리 나팔꽃 전화기가 물에 빠졌어요. 찾아주세요, 할아버지. 그래. 나팔꽃 전화기라고 했지. 이 하래비가 금방 찾아주마. 어디 보자. 이건 아니고. 매기 할아버지, 아직 멀었어요. 아니야. 이 하래비가 눈이 조금 좋지 않아서. 아, 이거다. 전화기 찾았다, 얘들아! 야호! 그럼, 이제 줄 당겨도 돼요! 잠깐, 이것 좀 치우고. 이제 당겨보거라! 와, 당겨도 된대! 잠깐만! 에휴야! 저게 뭐지? 아이고! 아이고, 내 수염! 매기 할아버지? 전화기를 빼려다가 그만 수염이 걸려버렸지 뭐냐. 이제 할아버지 엉킨 수염 풀어드리자. 네! 아, 이제야 좀 살 것 같네. 고맙다, 꺼병이들아. 전화기 찾아주셔서 저희가 더 감사한 거려. 우리 빨리 집에 가서 또 전화기 놀이해요.
아이, 벌써 가려고? 네. 너희들이 전화해줘서 이렇게 바깥에도 나와보고 참 좋았는데. 매기 할아버지! 에이? 이거 할애비한테 주는 거니? 할아버지가 전화하면 금방 달려올게요. 또 같이 놀아요. 우리 꼬병이들이 전화만 하면 할애비도 달려올 거구먼. 아 참, 난 물고기지. 씨앗이 많아서 바구니가 금방 차겠는걸? 내가 해바라기 씨앗 가장 많이 줘야지! 나도! 엄마! 바구니가 가득 찼어요! 어머, 정말! 바구니가 벌써 다 찼네! 그럼 엄마가 집에 가서 큰 바구니를 챙겨올게.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렴. 네, 엄마! 우와, 엄청 크다! 얘들아, 여기 봐! 엄청 커다란 해바라기가 있어! 어? 정말? 우와, 정말 크다! 해바라기 꽃이 크니까 씨앗도 진짜 많겠다! 빨리 따러 가자! 어? 안 돼! 내 거야! 안녕? 우린 꺼병이야. 넌 누구야? 난 햄스터야! 이 해바라기는 내 거야! 내 거! 내 거!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우리가 먼저 봤잖아! 뭐야! 입에서 씨앗이 두두두두두두 나오잖아! 난 안 먹을 거야! 아이 참, 씨앗을 다 가져가 버리면 어떡해! 다 내 걸라구! 치, 그래! 너 다 가져라! 우린 가자! 우와, 이게 뭐지? 이야, 신기하게 생겼어! 넌 씨앗도 다 가져갔잖아! 나도 한번 타보자! 내공 된다! 내 내린 게 내리면 되잖아! 안 돼! 위험해! 힘내! 햄스터야! 지금이야!
엄마가 좀 늦었지? 엄마! 저희도 연못에 다녀왔어요. 그래? 어머! 근데 해바라기 씨앗이 다 어디로 갔지? 셋지랑 햄스터 도와주다가 모두 다 써버렸어요. 그럼 다시 따야겠네. 우리 왕 해바라기 씨앗 같이 딸까? 우와! 정말? 응! 내가 씨앗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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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줄게! 정말! 안 되겠네!